건물 매매가의 80에서 90%까지 은행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그 돈을 이용해 건물주가 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한 푼, 두푼 저축한 돈이 저렇게 쓰인다니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빚을 내서라도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연예인들의 경우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용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윤리적으로 치탄받을 일도 아니고요. 다만, 건물에서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불로소득이 없어지고 부동산 투기 심리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물주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김태 씨가 매입한 빌딩은 월세 수입이 매월 6천만 원이 나오는 상당히 고수입이 나오는 건물인데요. 지난 5월 매체에서 소개되는 연예인 빌딩들. 이 중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270억짜리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았지? 했던 게. 한 시민단체 활동가 세미 씨는 최근 들어 많은 연예인들이 본인 명의로 건물을 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필름. 권상우 씨 등촌동에 있는 건물인데 네. 소유권 소유자가 권상우 씨로 안돼 있어요. 소유자의 한 주식회사의 이름이 보입니다. K 필름의 사내이사로 권상우 씨가 들어가 있어요. 사내이사로도 있다가 대표이사도 한번 했었어요. 아, 대표이사로도 됐었네, 네. 진짜. 주소지에 적힌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권씨 소유 세 차장 건물과 동일한 주소의 회사 사무실. 이 법인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필름이 권상우 씨 이름이 나와서 혹시 이게 영화사인가요? 아니요, 그냥 매니지먼트예요. 법인 등기에 적힌 사업 목적에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 봄엔 은평구의 2층 빌딩을 27억 원대 매매하면서 약 8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신흥 빌딩 부자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배우 한효주 씨도 법인 명의로 은평구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한 세탁회사가 통임대한 이 건물의 소유자는 한효주 씨의 아버지가 대표인 가족법인.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등록된 주소지를 토대로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사무실.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 하나를 찾고 있는데요. 이게 1309호에 회사가 있나요? 여기는 아, 공실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왜 굳이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일까? 양도 차익이나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5억이 넘게 되게 될때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42%예요. 여기다가 지방세 포함하면 세율이 46.2%가 되겠죠. 그렇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 이게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20%에 지방세 포함하면 21%밖에 안 된단 말이죠. 권상우 씨의 경우 법인 소유로 돼 있던 강남의 건물을 팔았는데 법인으로 하면 개인으로 할 때보다 3억 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권상우 씨 측에 법인에 관해 문의한 결과 해당 법인은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설립됐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을 매도할 때 법인의 혜택은 더 크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1년 이내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50%예요. 법인은 몇 프로 낸다 아세요? 이래도 팔아도 저래도 팔아도 22%고요. 네. 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유지보수비, 대수선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관리인 뭐 고용비용 뭐 이런 거를. 네. 그럼 거기서 또 그걸 또 까줘요. 그럼 결국은 많이 내야 10%에서 15%예요. 그래서 법인을 난립시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다시 되팔고 하는 게 좀 주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인으로 많이 운영을 하시죠. 법인의 세제 혜택은 그뿐이 아닙니다.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4억이 되게 되면 개인이 벌게 된 4억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대략 한 1억 4,800만 원 정도가 과세가 될 거예요. 세금이 1억 4,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이제 법인으로 하게 되면 6,600만 원밖에 안 내요. 안 내게 돼요. 그러니까 8,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최근 뜨거운 이슈인 종합부동산세 역시 건물주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는 그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에 동시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일반 건축물 경우에는 건물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토지에만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토지에 부과되는데 그 일반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의 가격이 80억 미만일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몇백억, 천억대의 건물을 사지 않는 이상은 종부세 안 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최근 9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해 특별한 캐릭터를 명품 연기로 소화하고 있는 이병헌 씨. 그는 지상 10층, 지하 2층의 양평동 빌딩을 약 260억 원에 매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병헌 씨의 빌딩 역시 법인명입니다. 건물 매입 당시 그의 어머니가 법인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성,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오피스텔 건물. 주소지에 적힌 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만나 어떤 회사인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혹시 A동 100호에 네. 소라는 회사가 있나요? 네, 있어요. 아, 무슨 회사예요? 임대회사예요. 이병헌 씨는 왜 안성에 법인을 개설했을까? 이병헌 씨 측이 보내온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안성의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설립한 것이고 양평동 빌딩을 이 법인 명의로 매입한 이유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6월 배우 김태희가 강남역 인근의 빌딩을 매입해 빌딩주 대열에 올라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강남에 132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고 알려진 김태희 씨. 이 건물 역시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본인이고 언니가 이사인 가족 법인. 이 법인 또한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8층에 사무실이 한 70개인가 몇 개 있어요. 아, 70개인가? 야, 조금만 있어. 소 사무실. 아, 그 안에 막 칸이 요만식하게 쫙 비둘기만 있어요. 많아요. 법인 주소지가 있는 8층은 소호 사무실에 모여 있는 곳. 관리인의 말대로 건물 한 층에 70여 개에 달하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주소지에 다른 회사의 상호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데가 이제 개별 상주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상호 업무를 보는 데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공유 오피스라고 요새 뭐 소호 사무실 치면 그리고 스타트업들 기준 했을 때 사무실 하나에다가 공유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영문이 붙어 있으면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고요. 김태희 씨 법인은 여럿이 함께 쓰는
월 27,500원의 공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 아닌 용인에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 취득세 문제거든요. 취득세 중과 문제.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 그러니까 서울에 이런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이제 법인이 있는 이제 회사가 서울에다가 그 건물을 이제 사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가 중과되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일반적으로는 한 4.6% 되는데 중과가 되면은 9.4%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태희 씨 빌딩이 강남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용인에 있으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는 것. 일단 중과 적용은 일단 안 된 걸로 나오고요. 아, 중과 적용이 안 됐어요? 예, 대도시 밖에서 설립을 하셨기 때문에 중과가 안 된 겁니다. 김태희 씨는 법인 사무실을 용인에 둬 약 9억 8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 씨 측에도 법인 설립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했고 부동산 투자를 대비해 용인에 법인을 두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등록만 해주면 그 다음에 법인이 어떤 그 법인의 성격에 맞게 무엇을 했는지 뭐 제대로 그 활동에 종사를 했고 이익을 발행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가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임원들을 다 배치하고 유령회사 건물만 있는 어딘가 사무소만 등재해놓고 등기해놓고 이런 유령법인들이 실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라는 건 내무부는 오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2%의 일반 세금. 사실 90년대까지 정부는 제조업, 도소매업이 아닌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왔습니다. 성공사의 매매 1만 원 토지는 2년 6개월 동안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죠. 과거 군사정부에서도 뭘 했냐면요. 법인이 가졌던 토지라고 해서 다 세제혜택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법인이 정말 법인의 그 성격에 맞는 업무용의 토지에 부합될 때에만 어떤 인정을 해주고 그 외에는 다 비업무용 토지로 구분 짓고 비업무용 토지에서는 강제 매각도 시키고 중과세도 하는 그게 노태우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부 안에서 확고했었다고 저희는 그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게 다 무너진 거죠.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MF 사태 후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들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기 돌반지에서부터 결혼 예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높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일반 법인들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런 거죠. 똑같을 봐야 네. 힘들게 이렇게 그 위험 리스크가 큰 네. 제조업이나 뭐 도소매업을 하느니 네. 그냥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네. 부동산 개발업을 하지 네. 그렇게 하잖아요. 급기야 2018년에는. 건물주의 임대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조세제한 조세특례법, 건물주에 대한 임대소득세 깎아주는 법입니다. 그걸 다 여야가 동의해가지고 그냥 패스트트랙 넘기면서 다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가 어딜 쳐다보고 있고 국회가 어딜 쳐다보이냐를 보여주는 법안들이라고 봅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규제들을 내놓자 이를 회피할 방법으로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법인 설립에 관한 강좌까지 등장했습니다. 법인 카드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뭐 어디까지냐? 그 카드는 뭐 노트북, 음료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 커피 믹스, 종이컵, 생수, 그다음에 집에 있는 음료수 이런 것들은 다 법인 카드로 사요. 그러면 천 원부터 백 원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랑. 강사는
규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금년에 아파트 몇채 좀 사고 다니는 아줌마 아저씨를 괴롭혔다고 부동산 법인에 법인세를 올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인세 1% 올려도 난리가 나요. 그럼 상동전자 어떡하나. 벤진 다 해외로 나가요. 법인을 설립할 때 초기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기 있는 동전 500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인 법인도 가능해서 법인 설립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설립 절차도 쉽게 하고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저희가 살펴본 법인들이 정당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것이니 개별 연예인들만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액의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사고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줄이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보내려는 건물주와 안 나가려는 임차인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강남에 건물을 샀던 가수 리쌍은 임차인과 무려 5년 동안 분쟁을 겪었습니다. 가수 싸이 역시 이태원에 건물을 매입한 후 임차인과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싸이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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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와 임차인의 분쟁.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빌딩 중개업자가 말한 재테크 비결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그냥 내가 사서 갖고 있기에는 사실 대출 이자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서 다 내보내서 이렇게 싹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겉에 유리 이렇게 창을 커튼홀 방식으로 해서 임대를 다시 맞추려고. 이 임차인들을 네. 좀 개선을 하시거나 수익을 그러니까 재계약하시면서 임대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셔가지고 그 수익률에 맞춰서 다시 맥가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고. 중개업자들은 건물 매입 후 임차인 개선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기존 임대인을 내보낸 후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더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차인으로 바꾸라는 것. 임대 소득으로 건물 가치가 결정이 되는 이제 건물 가치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 소득 자체로 임차한 곳에서 임대료 수입이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전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임대료를 얻을 수 있고 그 건물 가치도 그만큼 뛴다는 걸 의미한 거죠. 리모델링 후 유명 프랜차이즈로 임차인을 바꾼 싸이의 건물은 40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리쌍도 리모델링 후 임차인을 바꿔 건물 가격이 42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사이 기존 임차인들은 수년간 닦아온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호재가 있는 곳에 연예인들이 잇따라 들어가 건물을 살 경우 연예인의 건물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들썩이게 됩니다. 성수동 일대. 여기에 건물을 샀다고 미디어에 공개된 연예인만 9명. 이 지역의 건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20억 값으로 여기 와서 명함을 보면 많아요. 20, 30억, 50억. 이게 사람이 찾아와서 매물이 없어갖고. 건물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성수동 카페 거리는 최근 전국에서 가장 큰 임대료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이 건물을 투자를 하면 처음엔 다들 좋아해요. 좋은 줄 알아. 손님들 막 늘어나서 너무 좋아. 막. 한 6개월만 지나가 보세요. 그 옆에 건물주 나도 올려. 나도 올려 월세 올려. 연예인들이 드나들고 얘네들이 많이 드나들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럼 거기 옆에 있는 상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벌써 시세 차익을 본 후 건물을 팔고 성수동을 떠난 연예인 건물주도 있습니다.
용산 해방촌 역시 개발 호재 속에 연예인들이 건물을 많이 산 지역입니다. 이곳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지금 거의 평당 더블로 올랐거든요. 3년 전, 4년 전. 세도 지금 보통 뭐 여기 코너에 있는 거 저거 한 50만 원 하는 거 150만, 180만 원. 해방촌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해왔다는 미용실. 세가 어떠세요? 세. 많이 오르긴 올랐지. 오른 데는 많이 올랐지요. 10만 원 하던 게 막 140만 원이고 막 그러는데. 오른 임대료를 감당 못해 이곳에 있던 많은 가게들이 떠났고 그 자리를 새로운 가게들이 채웠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우는 낡은 점포들이 리모델링되면서 건물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평당 2천만 원 하던 가격이 4, 5년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평당 8천에 판 곳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1억 이상으로 내놓은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가게에서 먹고 자던 가난한 시장 상인들. 싼 임대료 덕분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들은 항의 한번 못해보고 짐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임대료를 거의 안 올려주셨대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때 대항권이 없어요. 대항력을 행사할 마음이 없으시고 그 방법도 모르시고 그리고 사실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그냥 좀 나가줘 아유 제가 오래 있었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소외계층을 위해 일했던 신부님도 올라버린 임대료 때문에 해방촌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소위 얘기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 2대8의 사회 속에서 8에 해당하는 사람들하고 공존할 수 있는 투자이냐, 그건 윤리적 투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비윤리적 투자이거나 윤리적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예인분들이라면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새벽부터 나와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는 김동률 씨. 그도 지난해까지 해방촌에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요리를 하던 그에게 택배 일은 분명 낯설고 힘들 겁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더 힘듭니다. 힘들고 뭐 수입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거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가게를 접었다는 동률 씨. 일감에 쫓겨 끼니를 못 챙길 때가 많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예. 오랜만에 찾은 본인의 가게 자리. 그곳엔 새로운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그냥 뭐 일이 좀 있어서 왔습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잘 지내시고. 네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강아지도 잘 크고 있어요? 네네 지금 건강하게. 카페를 정리하면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건 오랜 시간 정을 나눈 손님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공간을 제가 운영했던 이 제 카페를 저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붙여줬던 글귀, 그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띄었어요. 그 집에 다 갖다 놨는데 띄면서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해방촌에 자리 잡아 80살까지 커피를 내리며 살고 싶었다는 동률 씨. 그의 꿈은 건물주의 세상에서 새로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연예인 측에서는 대부분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연예인과 건물주라는 사실은 여러모로 되새겨볼 부분입니다.
연예인들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큰 공인들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가게를 접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건물마다 공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실이 생겨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건물주와 은행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법인이 문제입니다. 투기 근절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연예인을 내세워 투기를 부추기는 각종 매체들의 보도 행태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소외받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